이제 전원회로 보면은 자 이제 A씨 자 우리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회로 평활례로 정전합회로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거를 변압기라 그러죠. 자 변압기 건수비가 있겠죠. 자 요 변압기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정류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정류회로가 브릿지 정류회로라는 걸 많이 쓰죠. 브릿지 정류회로 그래서 이제 브릿지 정류회로. 뭐 여기를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 바로 반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변압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수비라는 게 있죠. 건수비는 N2, N1은 E2, E1 그래서 전압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여기 이제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많이 감고 조금 감고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리고 싶으면은 많이 감고 아니 조금 감고 많이 감으면은 전압을 승압도 할 수 있고 강압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죠.